네,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표와 전현희 의원이네요. 아버지 얘기가 또 나왔습니까? 네,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는데요. 논란이 된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.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. 네, 당내에선 전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눈도장 찍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 자, 이 민주당의 아버지, 이 발언은 민주당을 계속 옹호하는 분위기인가요? 네,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. 항상 과유불급이라고. 본인이 대표한테 미안할 거예요, 지금은. 괜히 대표한테 별로 안 좋은 그가 한 것 같아서. 민주당에도 네. 도움이 되지 않고 예. 또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. 자, 본인은 미안할 거라고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본인인 광민구 최고위원이죠? 어때요? 네,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. 강 최고위원, 오늘 최고위 회의 전 이재명 대표를 마주쳤지만 따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. 첫날 이 대표에게 90도 인사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. 발언도 대구 관련 현안만 언급했습니다. 네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정찬내 법사위원장, 지금도 진행되는 그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얘기죠. 10분 퇴장은 뭡니까? 네, 오늘 정청래 위원장 증인들에게 10분 퇴장을 남발했습니다. 왜 10분만 퇴장을 해요? 네, 딱 10분만 퇴장시키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.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, 20분,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는 뜻에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. 자, 이 국회에서 10분만 퇴장시키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 퇴장을 시키는 거예요? 네,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다. 위원장 말에 토달았다는 이유입니다.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겁니까? 수사 중인 하십시오. 상황에 대해서 예, 아니요, 맞다. 하지 못. 잠깐, 이시원 증인 네. 10분간 퇴장하세요. 증인! 증인이 위원장이에요. 왜 위원장의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그래요? 사과하세요.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.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. 일어나세요. 10분간 퇴장하세요. 그러니까 퇴장당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군요. 네, 이 질의 중에 끼어들었다고 퇴장당한 사람도 있습니다. 이종섭 증인도 퇴장당하고 싶습니까?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. 도망가려고 이때 사표 낸 거예요. 사표 안 됩니다. 탄핵 때문에 그랬습니다. 잠시만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.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.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?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. 드리겠습니다. 퇴장하세요.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립니다. 10분간 겁니다. 퇴장하세요. 반성하고 오세요.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.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.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글쎄요. 두 손 들고 서 있으라. 저런 농담은 그렇게 보기 좋진 않네요. 네, 제대로 답변해라. 기선 제압하며 압박하는 거겠지만 증인들 모욕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죠. 하지만 민주당 모든 증인에게 이런 태도였던 건 아닙니다. 억울한 최혜병의 죽음을 밝혀내려는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과 국회가 함께한다. 힘을 내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. 그러한 의사로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필승! 네,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이재명만큼 뻔뻔하다? 홍준표 시장?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한 거예요? 네, 5일 동안 잠잠했었는데요. 홍 시장 전당대회가 본격화되자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. 정치적 미숙하다, 이재명 못지않게 뻔뻔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 특히 이재명만큼 뻔뻔하다, 이 말은 국민의힘 내에선 가장 아픈 비난이라고도 하는데요. 대선 패배 뒤 전당대회에 나온 이 대표처럼 한 전 위원장도 비슷한 길을 간다는 겁니다. 네. 왜 그러는 걸까요? 또 5일 동안 잠잠했다고 그랬는데. 네, 당권이 아닌 3년 후 대권을 보고 있는 듯한데요. 만약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고 대권을 노리게 된다면 홍 시장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겠죠. 본인은 그 의도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. 자, 그런데
나경원 의원, 거기도 당권 주자인데 거기랑은 좀 가까운 모습도 보이고요. 네, 지금 이 시각 두 사람이 대구시청에서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. 홍 시장, 최근 당권 주자들에 대해 그중 나경원 의원이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죠. 나 의원 역시 한 전 위원장 정통성을 공격하며 홍 시장 공격과 결을 같이 합니다.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전당대회가 불붙으면서 지자체장까지 참전하는 모습, 여권 인사 간의 합종연횡 움직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